네, 우리 럭키가 지금 배가 고파 하는 것 같아요. 지금 이렇게 손을 갖다 대면 막 입으로 지금 막 오물오물쭈물 하면서 막 쪼아대요. 계속 바닥에 있는 풀을 먹어요. 그래서 저희가 초유를 이럴 때 대비해서 초유를 얼려놨습니다. 이게 지금 하나하나 잘안 떨어져서, 어휴, 칼로 이렇게. 어휴, 칼로, 어휴! 위험해, 조심해. 칼 그냥 조심해. 조용히 해. 니 말하고 들리잖아. 칼로, 이렇게. 오, 되어서. 두 개는 빼놨는데. 원래 탁 떨어질 줄 알았는데, 안 떨어지네요. 아, 됐다. 네, 한세알 정도만 중탕을 해서 요걸 먹이겠습니다. 이게 또 많이 먹으면 얘가 아직 작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조금만 기운 차리라고 요것만 중탕기에 돌려서 좀 먹일게요. 냄비가 어딨지? 네, 요거 이렇게 이런 응급 사태를 대비해서 초유가 많은 놈을 짜갖고 이렇게 미리 얼려놨어요. 네,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뺏었으면 굉장히 좋아요. 이게 유용합니다. 근데 이게 떨어질 줄 알았는데, 어우, 어우, 이 너무 꽝꽝 얼었어요, 진짜. 이게 하나씩 하나씩 딱 얼음처럼 딱 쪼개져야 되는데, 어우, 이게 힘으로 안 됩니다, 이게 진짜. 이게 이거 어떻게 좀 머리 좀 써봐야겠는데요? 예. 다음에 하고, 일단 이거를 중탕으로 녹이겠습니다. 그리고 중탕으로 녹이면, 예, 이 주사기에 담아서, 지난번 방송에서 나왔는데, 카테터로 꽂아서 먹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어느 정도, 좀 열이 받은 것 같거든요. 한번 넣어볼게요. 이걸 녹여서 이거를 중탕으로 해서 이거 절대 초유를 직접 가열하면 안 돼요. 이렇게 중탕으로 해갖고 녹여갖고 먹이도록 하겠습니다. 빨리빨리 녹아라. 네. 서서히 녹고 있죠? 네. 어느 정도 데워지면 다시 오겠습니다. 네. 다 녹았습니다. 이제 좀만 더 따뜻하게 해서 이제 먹이도록 해볼게요. 네. 뜨거워. 너무 뜨겁네요. 좀 생각보다 너무 가열되긴 했는데, 예, 요거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먹이려면 옆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. 네, 여기 주사기에다 옮겨 담았어요. 이제 카테터로 꽂아서 먹이도록 하겠습니다. 럭키야. 럭키 얼굴 좀 살아났죠? 카테터를 입을 벌려서 너무 가까이 찍는 거 아니야? 얘가 작아갖고 원래 한요 정도 넣어야 되는데 더 넣으면 안될것 같아요. 네,
이 상태에서 카테터를 먼저 이게 제대로 들어갔나 확인하려면은 이렇게 옆을 불어봐야 됩니다. 네, 꼬르륵 소리가 나죠? 안 들리실 거예요. 저만 나요. 네, 요거를 꽂아서 천천히. 됐습니다. 보겠습니다. 자, 너 먹었냐? 잘? 얘 오줌 싸나? 왜? 네, 잘 먹은 것 같아요. 제 배가 약간 찼거든요. 네, 다시 넣어놓고 재우도록 하겠습니다. 기운을 좀 차렸어요, 애가.